아니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대박이죠. 제가 새해 맞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한번 실현해봤습니다. 바로 실바니아 주차장에 있는 파란 집 하우스를 한번 같이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와 진짜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인터넷으로 구매했거든요. 그 사이즈가 이렇게 클지 몰랐어요. 진짜 엄청 커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조금 가늠이 되시나요? 사실 이게 가장 유명한 시리즈가 그 빨간 지붕 시리즈거든요. 그게 뭔가 제일 대중적이고 제일 오리지널 느낌인데 저는 이게 이렇게 주차장이 들어가 있는 파란 집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봤는데 이거는 실바니안의 정품 스토어인 토이트롯몰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롯데 토이저 러스 한정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는 시리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냉큼 한번 질러봤습니다. 가격은 한 11만원, 12만원 정도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산 이유가 이 주차장이 있어서 너무 갖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이 핑크벤 기억나시나요? 요거를 그래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는 집을 구매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제가 이번 새해 첫날에 한번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언박싱 해볼까요? 이거 진짜 너무 커가지고 뭐 언제 다 할지 모르겠네. 이 실바니안 집 시리즈가 되게 좋은 게 이 집을 계속 이렇게 위에 얹어가지고 증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빨간 집 시리즈가 그렇게 증축 가능하도록 나왔는데 파란 집도 가능하지 않을까? 와우 대박이에요 여러분. 파란 집은 진짜 고급스럽고 예쁘게 나왔다 색깔. 이게 무려 2층 집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왕 살 거 방 꾸미는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 1층 집은 순위에서 아예 제외시켰어요. 제가 그래서 최소 2층 집 이상의 집들 중에서 실바니안 부동산을 열심히 뒤져보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구조의 집을 선택한 거죠. 우와! 여기에 기본적으로 주방 가구들이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짜잔 녹색 차도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정원도 되고 나무 마룻바닥도 되고 양면이네요. 오! 냅다 이렇게 대저택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니 전 당연히 제가 조립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 오늘 영상 조립하는 걸로 되게 많이 시간을 보내겠네 했는데 아니 이렇게 완제품이 들어가 있을 줄은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이렇게 짜잔 열리면서 이렇게 안쪽에 4개의 방을 꾸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증축이 안 될 것 같네요. 제가 아까 전에 증축이 된다 그랬는데 빨간 집 시리즈만 증축이 되고 이거는 왠지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요 주차장을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뗐다가 붙였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떼면은 이쪽에는 문도 있어요. 진짜 디테일하다 진짜.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 여기 울타리를 채워보겠습니다. 일단 이 하양색 울타리는 주차장 울타리예요. 와, 근데 이거 진짜 조립도 너무 쉽게 잘 되어 있어요. 그냥 홈에 끼우기만 하면 되네요. 자 이렇게 주차장 위에 보너스 공간이 만들어졌고 이 갈색은 여기에 보시면은 또 여기에 울타리가 있어요. 이 울타리를 또 꽂아주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있었던 풀밭이랑 나무판 있잖아요. 이렇게 정원 느낌으로 꾸밀 수도 있고 이렇게 확장을 해서 놀 수도 있죠. 저는 정원으로 하겠습니다. 역시 정원이 있는 집이 로망 아닌가요? 2층 계단이 또 나오죠. 이 2층 계단은 무려 이동식 2층 계단이라서 여기서 올라가서 이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에 있던 주차장 난간 하나만 딱 떼주면은 주차장을 올라갈 수 있는 계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에 꼭 필요한 이동식 계단.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동차를 한번 오픈해볼까요? 짜잔 역시 있어 보이는데 또 핸들을 좌우로 아무 때나 바뀌어 낄 수 있도록 따로 넣어주는 센스. 자 이렇게 왼쪽에 핸들을 달아주었어요. 귀여운 번호판 스티커도 이렇게 붙여주고 차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오 이렇게 오픈카도 가능해요. 실바니안들이 타는 용도인 것 같은데 짜잔 여기 얘가 집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토끼거든요. 옷은 살짝 제 취향이 아니라서 나중에 옷도 한번 갈아입혀주고 싶긴 하지만 어른 토끼 인형이 지금 제가 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애기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구매했던 실바니안 시리즈들이 베이비랜드 시리즈라 가지고 어른 실바니안이 진짜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실바니안도 한 마리씩 좀 입양하고 아니면은 좀 가족 단위로 입양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내 안 나요? 안 줄 수 있구나. 자 이렇게 앉혀가지고 오 나름 진짜 운전하는 것 같다. 내가 산 여기 핑크 벤에는 베이비
플레이트가 있었거든요. 여기 스타벅스 커피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 우리 피크닉 가방에 깨알같이 치즈랑 크루아상도 같이 있었던 우리 핑크밴. 이거는 진짜 딱 애기들이랑 놀러가는 용도라가지고 베이비시트도 있었는데 요거는 그런 거 없네요. 우리 그러면 이거는 어른 실바니안들의 세컨 카로 합시다. 그래도 어른 실바니안한테 스타벅스 하나는 넣어줘야지. 커피 야무지게 잡은 거 보세요. 야, 오, 나름 꽤 공간이 괜찮은데요? 오, 완전 깔끔하게 들어가. 잠깐, 이 연료통도 열리는 거예요? 아, 귀여워. 이 깨알 같은 연료통 구멍 뭐야. 아쉬운 거는 역시 이 차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은 어떤 차가 더 취향이신가요? 그래도 이 핑크밴이 너무 좋았는데 또 너무 패밀리카 느낌이라서 우리 세컨카도 저는 애용할 것 같은데요? 약간 앤틱한 그린 레트로 카. 자, 이제 이쪽 주차장 보시면은 이 주차장도 이쪽에는 턱이 이렇게 경사면이 있어요. 자, 한번 주차해보겠습니다. 주차는 후면 주차죠. 아, 진짜 완벽하다. 핑크밴 안 받는 거 아니야? 무인 주차 갑니다. 띠리리리리리. 오, 들어간다. 오, 여러분! 완벽해요. 확실히 핑크색보다는 이 녹색이 주차장에 어울리긴 한다. 그죠? 핑크색 밴은 이렇게 정원 앞에 주차해서 피크닉으로 써야겠어요. 이 핑크 밴이 세컨카로 써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피크닉 백을 만들어서 이렇게 앞에서 또 피크닉하는 상황극도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본격적으로 집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부엌 가구들도 제가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앤틱하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하얗게 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귀여운데, 사실 이 싱크대가 녹색 말고 진짜 귀여운 게 많은데 나중에 한번 리모델링을 하던가 꽃무늬 이런 게 디테일이 굉장히 있어서 이것도 따로 색칠을 해줘도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 진짜 가구들이 너무 구현이 잘 되어 있어. 그리고 오, 냉장고. 저 사실 냉장고 따로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냉장고도 약간 조금 클래식한 느낌이다. 여기 손잡이 보세요. 약간 클래식한 느낌? 요거를 딱 열면은 아무것도 없죠? 요런 식으로. 이거 김치 냉장고로 써도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냉장고도 넓게 넣고 조리도구도 같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조리도구들 보여드리기 전에 여기 식탁부터. 식탁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앤틱 가구상에서 구매 가능할 것 같은 식탁? 이 꽃무늬도 진짜 앤틱하고 빈티지한 느낌 그 자체. 아, 의자는 왜 다섯 개가 들어가 있는지 했는데 하나는 베이비 의자야. 진짜 너무 귀엽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파리 진짜 디테일합니다. 애기 의자에도 문양이 진짜 섬세합니다. 자, 여기 제가 유모차를 타고 있던 애기들도 데리고 왔거든요. 자, 이게 잠깐 앉아봐, 애기. 어른 실바니안도. 근데 어른 실바니안 두 마리는 이 한 테이블에 못 앉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이제 조리도구들 한번 꺼내봅시다. 오! 근데 크루아상은 핑크밴에 있던 크루아상이 더 디테일하다. 하지만 이 계란 후라이 진짜 너무 귀엽다. 프라이팬에 계란 후라이 넣어주겠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 이렇게. 그리고 사과가 들어가 있었고요. 깨알 같은 포크 두 개, 달걀 후라이 뒤집개. 아, 이거는 오븐용 철판인가 봐요. 오븐에 들어가나? 여러분 들어가요. 진짜 디테일하다. 사과 바구니 진짜 너무 귀엽다. 물컵도 이렇게. 그리고 오렌지 주스랑 계란이 있는데요. 냉장고에 넣어볼까요? 오렌지 주스, 계란, 온감찍스. 지금 일단은 여러분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우리 파란 집에 들어가 있는 가구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집 가격보다 가구를 채워넣는 개미지옥이 시작된 거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게, 제가 예전에 광고했었던 이 미니어처 푸드 시리즈들 있잖아요. 야, 들어가긴 하는데 살짝 큽니다. 근데 이거는 굳이 냉장고에 안 넣고 식탁에 넣어주면 현실성 진짜 갑자기 엄청 높아진다. 핫도그 먹어야지, 핫도그. 이런 식으로 실바니안 시리즈들은 호환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일본에 되게 작은 리멘트 가차들 있잖아요. 되게 조그맣게 미니어처들 많이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 가지고도 실바니안 방 꾸미면 진짜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제 신년맞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한번 실바니안의 집을 한번 질러봤는데요. 네, 실바니안의 개미지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제 나와있는 시중에 실바니안 가구들만으로 꾸미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살짝 아쉬워서 제가 다음 달에 출장 겸 여행을 가거든요. 거기서 한번 실바니안 용으로 가구를 본격적으로 쇼핑을 해가지고 방을 꾸미는 콘텐츠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럼 다음에 언박싱하러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